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제발, 제발. 으, 안 돼, 오지 마. 뭐야? 넌 나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꺼지라고 악령아, 꺼져. 이게 무슨 얘기야? 악령을 복종을 하게 해? 얘가 끝판왕인가? 와,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와, 여기 파였어. 고등학생이야 얘가? 때가 되었어. 세호야. 뭐야?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페이지, 야 페이지 한 장 읽고 얘기합시다. 여자애는 나도 배우면 마법을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있다고 했다. 당연하지. 태어날 때부터 난 마법사가 되고 싶었다고. 정말 학교에서 날 괴롭히는 녀석들에게 파이어볼을 날리면 복수해주고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유명 스타. 그 여자애는 나에게 딱 한 가지 대가로 받고 싶은 게 있다고 속삭였다. 세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 세이브가 있네. 다행이다. 아, 이러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우와, 개 끔찍해. 와, 얼마나 세게 했나. 옷이 다 찢어졌네 여기. 와, 이 지금 구멍 났겠다. 야, 사이. 넌 뭐야? 세이드. 세호야, 너야? 미안하군. 내 친구는 이제 없어. 이건 이제 내 거야. 드디어 손에 넣은 나만의 육체. 저 달라붙은 귀신이 세호를 통해 말하고 있어. 넌 대체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이러는 걸까? 난 그저 욕심이 탐났을 뿐이야. 그래서 얻은 그 뿐이라고. 그거 외에는 없어. 육실이 탐나? 아무리 제가 살이 많아도 그렇지. 그럼 넌 귀신이라도 된다는 거야? 그럼 세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아까 한번 대답해 주었잖아. 이번엔 내가 질문한 차례지. 영희한테? 네가 질문한 차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세호를 원래대로 돌려놔. 아, 이런 막장 밀어붙임의 논리. 이거 포켓몬스터의 지우가 이러는데. 정말 예의가 없는 아이야. 하긴 초대장도 맞지 않고 멋대로 들어온 것부터 기본이 안 돼 있는 게지. 하여튼 요즘 애들이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뭐 온 김에 열심히 뛰어다녀봐. 그림자가 널 찾아 다른 놈들처럼 걸어다니는 껍데기로 만들기 전에 말이지. 넌 이 이상한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구나. 난 이 세계에 끌어들인 게 혹시 너냐? 난 질문하... 아니 무슨 둘이야? 바둑두냐 바둑두? 아, 새끼들 이거 한 수를 안 내주네. 넌 질문한 입장이 아니래도 느닷없이 끼어들어와서 조금 흥미가 돋았는데 이미 흥미가 없어졌어. 그러니 보내줄 때 조용히 가도록 해. 난 마저 식사를 즐길 테니까. 아니 무슨... 안 돼! 잠깐, 그게 어딨지? 응? 그래, 그렇게 된 거야. 이 돼지 같은 놈, 사혼적을 연주하는 걸 까먹은 게 아니고 부품 하나 잃어버린 거라고만. 이런 병신 같은 녀석. 사혼적? 부품을 잃어버려? 뭔가 귀신을 속박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연주를 하면은 귀신을 자신의 그 힘, 손처럼 팔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아. 자신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얘를 언젠간 해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얘가 귀신한테 허점을 줬던 이유가 그걸 연주하는 걸 까먹은 게 아니라 뭔가 이 귀신을 다룰 수 있는 부품을 얘가 잃어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 꼴이 난 거고. 그렇다면 내가 귀신을 막으려면 사원적이라는 걸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겠지. 이봐, 거기 네가 할 일이 생겼어. 날 도와준다면 네가 다시 의식의 세계,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잘만 해준다면 이 녀석도 풀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이건 거짓말. 이 멍청한 녀석이 리코도 윗간을 잃어버렸다. 아까 4층의 남자 화장실에 혼자 엇구역질에 대고 있었으니 아마 그 주변에 있을 거다. 아, 물론 거절하거나 찾으러 갔는데 딴 데로 샌다면 너도 네 친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건 순 협박이잖아. 리코도 윗간이라고? 그게 아까 세호가 찾던 거였나? 세호야, 대체 무슨 짓을 할 거야?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피디 부품을 찾아와서 내가 쓰는 거지. 게이드 세이브. 여러분, 그래 더빙 열심히 하는데 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있습니다. 추천보다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실 추천은 필요 없고 즐겨찾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고맙습니다. 후원자 수루마님. 가보자. 일단 저걸 찾아야 비번을 찾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밀어본 거 아니냐. 잠깐만,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오우! 아니 이 아저씨 여기 있네. 뭔가 엄청 바빠 보이고 이상한 선배 같아. 먼저 말 걸지 않는 게 좋겠어. 어! 와, 이거는 짜여진 각본이야. 이거 짜여진 각본 100%야 이거는. 아, 한동안 안 나왔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야 이거, 송 선생님이 왜 여기 돌아다니고 있냐고. 어, 이거는 아니고 잠겨서 열리지 않아. 아, 숨는 거야. 여기 있다. 아까 새우가 여기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딘가 있지 않을까? 노트가 왜 여기에? 어? 새우 글씨야. 그럼 여기에 뭔가 단서 같은 게 써있지 않을까? 쉐이드를 관리하기. 맞네. 길새호. 걔를 매번 안정화시키는 건 중요해. 안 그러면 난 죽은 목숨이라고. 다른 방도는 없는 거야? 붉은 페인팅으로 표시해놓은 의식 장소들로 가서 그 표식 앞에서 리코더를 악보대로 부는 걸 매일 해야 하다니. 더군다나 그중 한 곳은 기분 나쁜데 너무 귀찮아. 붉은 페인팅? 거기서 불어야 된다는 거야? 위험해. 큰일 날 뻔했다. 어, 여기 있다. 어, 리코더 윗간이 여기 있네. 어? 아, 여기 리코더가 이렇게 또 그려져 있었네요. 게이득이네.
오, 2등이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는 뭐야? 뭐 하는 공간이지? 자, 일단 리코드 찾았고요.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녹슨 리코더. 본관 건물 한 3층에는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본관 건물 3층. 며칠 전 미친 개 학주가 태훈이랑 나를 그 더럽고 복잡한 창고를 전부 청소하라고 밀어넣었다. 아이고, 그러면 태훈이가 얘만 시켰겠다. 그리고 우린 이 리코더를 발견했다. 태훈이는 이게 딱히 쓸모 없을 거라 했지만 난이 녹슨 모양새가 골동품 느낌도 나고 해서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치 내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고고학자가 된 느낌이었다. 녹슨 리코더 오래된 창고가 본관 건물 3층에 있었다. 이쪽이나. 아, 잠깐만. 근데 그런 것들 다 옮긴 거 아니야? 지금 이쪽으로? 그치? 다 철거했다 그랬잖아. 체육실이나 뭐 음악 이런 관련된 거. 그치? 이건 뭐야? 안 열려. 유리를 깨서라도 나가야 할 텐데 유리창들이 죄다 무슨 콘크리트 같이 단단해서 부술 수가 없어. 이것도 나중에 부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하필이면 2층 계시네? 여러분, 다시 내려가야겠다. 오, 이거 터질 것 같아, 그쵸? 오, 밟을 뻔했다. 뒤돌아가다가. 야! 아니야, 여기서 걸리면 어떡해? 와, 미치겠네. 큰일 났다. 어디야, 문, 왜 이렇게 늦어? 달려야 돼. 2층 달려야 돼. 2층 그냥 끝까지 달려야 돼. 나이스. 그 사이에 독안 밟았고. 아씨, 독 밟는 줄 알았어. 아직 본관입니다. 여긴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 뭐야, 이제 세이브 안, 아, 세이브 된다. 자, 그러면 니코도 윗간 찾아왔으니까 귀신한테 대화를 걸어보죠. 일단 이걸 가져왔어. 사원전 외관이마군. 그걸 나에게 넘겨. 이걸 주면 세월을 놔주고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 주는 거야? 그럴 거지? 그래. 그걸 나에게 어서 넘기고 이 몸. 몸뚱아리를 데리고 어서 탈출하는 거야. 난 그녀에게 사원적의 윗간을 천천히 내밀었다. 그몇초 나의 머릿속엔 저 기괴한 손이 나의 갈기갈기 찢어버리진 않을지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거칠게 피리를 낚아챌 뿐 나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걸로 이제 이 녀석은 나의 완벽한 꼭두각시야. 이제야말로 학교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겠군. 약간 반은 맞고 반은 다르지? 얘한테는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야. 얘는 지금 가만 냅두지 않을 것 같아. 여기서 세호를 바로 구할 게 아니라 리코더를 어떻게든 그 수학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불었어야 됐나 봐. 그래서 얘가 새로운 샤먼킹이 됐었어야 됐어, 얘. 그치? 그러지 않으면은, 아, 이것이 새우 가겠는데? 게다가 이 녀석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얌전히 죽어라.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럴 개 같은 것이. 아니, 잠깐, 약속이 틀리잖아! 점점점?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 아리가또! 루피!
나는 점점 다가오는 그녀에게 아무 저항도 할수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어떠한 힘에 의해 밀려난 듯이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일까? 예솔이? 요상한 놈이군. 어째서 내가 널 만질 수 없는 거지? 이놈의 비밀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 BGM 틀어줘야겠어. 내 하수인이 저리겠지. 나한테는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운전 잘하고. 걔 알고 보니 걔 센 놈 아니야? 혼자서 잘 버티며 고통을 즐겨라.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야. 일이 끝나면 네가 가진 걸 찾으러 오겠지. 오겠어. 결계? 젠장 귀신의 말 따위 믿는 게 아니었어. 내가 속아서 내가 멍청했다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새우처럼 될 거야. 새우는 이미 죽은 거야? 새우는 결국 이렇게 죽었네요. 자, 새우는 근데 완벽하게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새우가 죽고 리코더를 처음부터 불 수 있었다면 여기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리코더를 주인공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물음표가 있음으로써 리코더를 나중에 불 일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게 선택지였다면 여기서 새우가 죽음으로써 여기가 없어져야 정상이야. 근데 여기 남아 있잖아. 그러면 새우도 아직은 죽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말하고도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 사이에 배낭이 꽉 찼네. 진짜 물은 버려야 돼. 파는 기능은 없을 거 아니야? 500원. 음악 선생님이신 노선율 선생님의 메모야. 신간 음악실에서 옮겨진 악기들임. 고장나기 쉬운 민감함. 악기들이니 취급주의. 추신 매우 비싼 것들임. 변상하기 싫으면 소중하게 운반할까. 신간 문 패스워드 793989. 친구를 삶아서 구워 먹어서 팔아서 구워 먹자. 오케이. 왜 왔어? 신간 음악실에서 옮겨진 악기들, 고장나기 쉬운 민감한 악기들이니 취급주의 매우 비싼 것들임. 이게 그 스티커인가 보군. 역시 신간 출입문 비밀번호가 적혀있다니 다행이야. 친구 3989. 그렇지. 그렇죠? 이거 내가 볼 때는 제작진이 노린 게 아닌가.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얘도 친구를 죽이면서 온 거기 때문에 귀신을 도와줘서 이렇게 이 모양이 꼴난 거 아니야? 아니 또 왜 그래? 또 왜? 뭐가 또 그렇게 급하세요? 인생 좀 즐기세요. 엔조이 해봐 좀. 여기 한번 갔다 오자. 게이득? 아니 무조건 따돌리라는 건데 이거는?
와, 큰일 날 뻔했다. 저기가 이제 신관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꽤 저거 하네. 거기 앞에 딱 서 있네. 갔을까? 이거는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개이득이에요. 이 정도면 개이득이야. 이 정도 따돌릴 수 있어. 개이득? 이랬는데 만약에 1층이 있다 그러면 진짜 안될 게임이야. 게임평 확 달라집니다. 사기니까 좋구요. 아, 비밀번호 직접 칠 필요가 없네. 게이득 신관이다. 어? 여긴 지도가 없어. 여긴 지도가 없어. 신관이야. 여기는 또 이렇게 생겨먹었네? 아, 맵이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내가 1층이야. 계단이 저 밑에서 막혀있어. 막다른 길이야. 그럼 내가 적어도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2층, 3층, 4층까지 있다는 거고 각 지금 4개 정도 있으니까 한 16방이 있는 거야. 16방이 16개 방이.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 맞는 열쇠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럼 1층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겠네. 5층 건물이고 이게 5층 건물이라고? 도서관과 예체능 교실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리모델링하면서 교실 위치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 일단 여기 지도부터 찾아야겠는데. 아, 지도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럼 이건 잘못됐네. 저거 보고 낫게 보냈잖. 뭐야 이 호로는. 야, 얘 걔 아니냐? 어? 잠깐만, 나랑 머리 스타일 똑같아. 아니지, 얘 그 태훈과 걔지?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이건, 아 그래, 명길이 명길이. 이 새끼가 내 말 안 들려? 아, 안녕, 좀 지나가면 안 될까? 위층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아, 진짜 내가 신냐? 야, 딱 표정 보니까 싫어 죽겠단 표정이네. 오늘 아침에 비슷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세이브는 안 했네. 이거 누르면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자, 자, 버퍼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려서 채팅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한번 눌러볼까?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어, 그러면 무조건 얘랑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 이 손전등으로 때려라 이거. 이씨, 이거 안 되냐 이거? 아, 손전등이 무기인 게임도 있잖아, 엘로네이크. 다음 팟은 지금 버퍼가 없다고 하네요. 너도 귀신이냐? 개새끼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냐? 넌 귀신이 아침부터 앰뷸런스 부르디?
그걸 귀신 따위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무슨 소리야? 현실 얘기라는 거 같은데? 맨 처음 내용 있잖아? 잠깐만, 설마 오늘 아침 일을 말하는 거야? 비바네가 실려간 그 사건? 근데 얘가 앰뷸런스를 얘가 불렀는지 몰랐네. 학생을 죽였던 범인으로 얘가 제일 몰렸었는데. 그래, 내가 그랬어. 하지만, 어? 얘가 죽인 게 맞네. 이런 개. 아, 진짜 요즘에도 문제 있다, 이렇게, 어? 내가 그랬어. 하지만 오해하지 마. 걘 거기서 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